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깍지 약을 쳤답니다. 손깍지가 아주 너무너무 또 이렇게 또 두드리 아이들한테 붙어가지고요. 세상에 막 새까매지면서 속립장이 막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막 손깍지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속립가지고요. 온 전체가 그냥 벌레로 그냥 완전히 뒤덮인 거예요. 예, 이 아이는 괜찮은데, 요런 아이, 막, 뭐죠, 이거? 하엽. 하엽 사이사이에 막 깍지가, 손깍지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를 격리를 시켜가지고요. 예, 뽑아가지고 물에다가 풍덩 담가 놨답니다. 예, 뽑아서 물에다 풍덩 담갔는데도 그 풍덩 담그기 전에 그 흐르는 물 있죠. 흐르는 물에 막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내리고 난 다음에 물 있죠, 약물에다가 담가놨어요. 예, 약물에 담가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담갔다가 한 2시간 있다가 꺼낼 겁니다. 예, 2시간 있다 꺼내가지고요. 아주 바짝 말려야 됩니다. 예, 바짝 말려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살면 심어주는 거고,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아우, 너무 무섭네요. 손깍지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네요. 그냥 깍지보다도 이 손깍지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목대 두꺼운 데서 어떻게 이렇게 막 손깍지가 들러붙어가지고, 하얗게 막 사이사이에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깨끗하게 지금 씻고 내려가지고 지금은 깨끗해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허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 지금 풍덩 담가 놓고요. 한 2시간 이상 담갔다가 여기 보이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건 생장점 부분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아주 생장점을 완전 뜯어먹었더라고요. 와, 무서우네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애네요, 이게. 예,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도 수상해서요, 남아있는 아이들한테도 이 목대 있는 부분에다 다 지금 충재를 뿌려줬어요. 예, 충재를 싹 뿌려주고요. 어우, 엄청 무섭네요. 그동안에 여름이라고 물을 너무 아꼈더니 세상에 물을 너무 안 주니까 깍지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깍지약만. 깍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약을 싹 전체적으로, 예, 깍지약을 전체적으로 싹 뿌렸답니다. 예, 요 아이들한테도 뿌리고. 오늘 날씨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예, 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약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싹 전체적으로 쳤고요. 예, 이렇게 창 아이들한테도 약을 쳐주고요. 여기에서 요 아이들한테도 깍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아이 지금 후레인데 후레뉴 목대에 하얀 손깍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너무 무서워요. 손깍지 무섭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을 한 바퀴 싹 쳤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살피셔가지고 깍지 있으면 약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깍지가 보이면 전체적으로 다 약을 쳐줘야 됩니다. 엄청 무서운 게 깍지인 것 같아요. 손깍지가 특히나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엠바디스인데요. 이렇게 밑에서 자구들을 달고 있습니다. 목대 띵 둘러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목대에서 이렇게 엄청 이쁘게 나오죠. 목대도 굵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 길렀거든요. 이 아이를 언제 데려왔냐면요, 19년 1월 4일 날 데려왔네요. 8,000원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키웠답니다. 이렇게 밑에 나온 자구들은 다 제가 키우기 전에는 없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아이들은, 예, 저한테 와서 큰 아이들입니다. 이쁘죠?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가 조금 몸값은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솔방울처럼 이렇게 오래 묵을수록 이렇게 솔방울처럼 변하고요. 물이 또 들면 너무 이쁘죠. 라인 뒤에 입장부터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아주 너무 이쁜 아이고요. 예, 제가 키우고 있는 기천금이고요. 기천금. 기천금 이쁘죠. 이 아이는 제가 적심을 했어요. 조금 집에서 전에 작년에 키핑장 오기 전에 집에서 키우니까 막 웃자라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심을 해가지고요. 가운데 토막은 이웃님을 주고 맨 밑에 토막이 요 아이랍니다. 밑에 토막. 저 위에 제가 위에 토막이고 요 아이가 맨 밑둥인데 밑둥 아이는 이렇게 옆에서 자구를 하나 더 달았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맨 윗둥 중간 부분 아이는 자구를 하나 더 올렸더라고요. 옆집 동생 줬는데 아주 이쁘게 크고 있답니다. 중간 부분은. 그리고 기천금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요 아이는 요 아이는 4두짜리였는데요. 밑에서 자구 하나 더 올려가지고 5두가 됐어요.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제가 키운 지가 몇 년 됐을까요? 20년? 20년 1월 7일 날 데려왔네요. 20년 1월 7일 날 데려왔네요. 20년 1월 7일 날. 그러니까 조금 꽤 됐죠. 이 아이는 지젤인데요. 지젤. 네, 지젤이 엄청 작년에 이뻤던 앤데, 깍지를 만나가지고 깍지로 인해서 완전히 갈 뻔했는 아이인데 제가 또 물에 담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냈답니다. 예, 지금 이쁘게 잘 살고 있죠. 예, 깍지가 한번 습격을 당하면 진짜 무섭네요. 깍지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깍지. 예, 하월라도 엄청 이뻐졌죠. 이렇게 5두짜리인데요. 자구는 달 자구는 안 나오고 이렇게 자기 얼굴들만 이렇게 5두로 그대로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밑에는 또 이렇게 잔뿌리가 엄청 나왔죠. 얼굴이 참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참 이쁜 것 같아요. 하월라는 이렇게 오므라드는 모습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자, 솔방울처럼 오므라들어 가지고요.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황홀한 연꽃이거든요. 근데 버려진 아이거든요. 이웃님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이렇게 강몸을 만들어 가지고요. 원래 한 몸이었는데 진짜 이상하게 수영이 바뀌어 가지고 버리더라고요. 막 엄청 못생긴 아이를 데려다 제가 각각 얼굴을 다 잘랐어요. 잘라 가지고 강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입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꼬지가 됐네. 강몸을 만들어 가지고 합식을 했더니 진짜 이뻐졌죠. 이렇게 딱 입을 딱 아무려 가지고 많이 이뻐졌습니다. 좀 입장도 짧아지고 엄청 못생겨진 아이를 합식을 해놨는데 이뻐졌습니다. 이 아이는 다빈치 코드 3두짜리입니다. 이렇게 목대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긴잎적성. 긴잎적성 참 색깔이 이쁘죠. 긴잎적성도 깍지가 아주 잘 생기는 아이더라고요. 언제 작년 여름엔가 깍지로 인해서 이보다 더 컸었는데 다 망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만 남았어요. 깍지 한번 습격당하면 진짜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이 아이는 진짜 이쁘죠. 루페스트리, 루페스트리인데요. 금은 아니고 루페스트리인데요. 이렇게 이 끝에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꽃대인지 뭔지 이렇게 삐죽이 올라오고 있죠. 꽃이 필 건가 봅니다.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속에서. 이렇게. 루페스트리입니다. 루페스트리. 금도 있는데요. 금도 이뻐요. 이 아이는 루페스트리 금이고요. 이 아이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 끝에서.
끝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와인은 금이고요. 저기는 예, 루페스프리 그냥 루페스프리고 와인은 마케베니아 금이고요. 마케베니아 금. 예, 이렇게 얼굴이 5두짜리죠. 5두짜리인데 여기가 이제 쌩얼이 있어요. 쌩얼 뭐죠? 얼굼. 얼굼이 있어도 여기 옆에 녹이 있는 아이가 같이 있으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아이는 베이비 핑거인데요. 네, 베이비 핑거가 여름에도 이렇게 색깔을 빼지도 않고 이렇게 핑크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항상. 이렇게. 베이비 핑거랍니다. 예. 네.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요. 제가 분갈이를 못하고 있답니다. 예. 화분이 이렇게 입구가 넓어야지 분갈이 할 때도 좋은데요. 이렇게 입구가 좁은 거 선택해 놓으면 입구 때문에 아이들이 다 으스러질 것 같아서 꺼내질 못하고 있답니다. 예. 핸드폰이 열을 받았는지요. 꺼져버리네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바닐라비스가 누름으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말려가지고 심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예, 지금은 건강한 모습이죠. 예, 이렇게 크고 있어요. 바닐라비스가 좀 무너지기를 잘하죠. 그래서 예, 작년에 무너져서 제가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말렸다가 심은 아이랍니다.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녹용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용금이 아주 예쁘게 크고 있죠. 이렇게 약간 농한 분에 심어놨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